안녕하십니까. 에파코팜 체험농장TV 박덕섭 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2급 치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15강으로서 지난 2020년 12월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2급 치유농업사 양성규제 중 파트 2의 정리하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급 치유농업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 내용을 함께 공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파트 2. 치유농업 자원의 이해와 관리. 2급 치유농업사 양성규제 정리하기 제2부가 되겠습니다. 치유농업 식물활동소재 재배기초. 치유농업 식물활동소재로 활용되는 작물이란 이용성 및 경제성이 높고 우수하여 사람의 재배 대상이 되는 식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작물 재배를 안전하고 충분한 수확을 올리기 위해서는 불량 환경에 대처하고 야생 동식물이나 미생물의 침해로부터 막아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작물의 일생은 여러 생육 단계를 거치며 양적 생장에도 변화를 겪는다고 합니다. 이때 작물에 가장 알맞은 환경 조건을 규명하고 그 방향으로 환경을 조절하여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치유농업 작물별 활동 소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소 및 식량 작물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형태적, 생태적 또는 재배적 특성이 상이한 작물이 많다고 합니다. 채소는 영양적, 보존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채소의 잎의 색이나 모양 등의 조화로 인한 정서적인 기능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화해 및 허브 식물은 꽃과 잎 등 주요 관상 부위가 다양하고 또한 특이한 것은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화해 식물을 활용하여 인간의 정서와 육체를 치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타 작물로는 약용식물, 식용화, 먹는 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식용 가능한 꽃이 되겠죠. 식용화, 촉감 자극 식물 및 추억을 일으키는 식물 등이 제시되었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작물들을 실제 치유농업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형성평가입니다. 화해 및 허브식물 중 단연생 식물로 관상용 화초와 약용으로 재배되며 그 학명이 페오니아 락티플로라인 활동소재는 무엇인가? 1번 작약, 2번 천일홍, 3번 겹 달맞이꽃, 4번 스킨답소스. 정답은 1번 작약이 되겠습니다. 4번에 있는 스킨답소스는 골든 페토스, 모니플랜트, 헌터스 로브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치유농업 농장동물 활동 소재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치유농업 현장에서 동물은 치료를 위한 사회적 윤활제, 신뢰감 향상 및 감정의 촉진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치유농업 농장 동물 활동 소재 관리 중에서 동물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8가지가 있는데 사육성, 운반성, 상호 접촉성, 감정 소통성, 안전성, 인간의 운동성, 동물 자신의 즐거움, 감염의 안정성 등
8가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농장 동물의 치유 효과로는 신체적 안정상태 유도, 스트레스 완충, 자기 효능감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농장 동물을 활용한 치유농업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치유농업 시설, 프로그램, 인력, 운영관리, 안전 이와 같은 다섯 가지 항목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장난감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로 정의되며 사람들은 반려동물과 함께 활동하고 접촉 교감하며 치유농업 현장에서는 개, 고양이, 새, 곤충, 햄스터, 물고기 등 다양한 개체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은 종류별로 품종에 따른 형탁적 특성, 습성, 감각 등의 차이가 있으며 인간과는 다른 지각세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형성평가입니다. 다음 반려동물 중에서 사육의 용이성 및 초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장점을 갖는 활동 소재로 적절한 것은 1번 개, 2번 곤충, 3번 고양이, 4번 새, 답은 2번 곤충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중에서 사육의 용이성 및 초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장점을 갖는 활동 소재는 곤충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형별 입지에 따른 제도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치유농업시설 조성을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유농업시설은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치유효과 도출, 수유자, 즉 이용자가 되겠죠. 수유자의 안전 및 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만 하는 필수 설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조성 관련 제도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치유농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차장과 주차공간, 출입구, 안내도 등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의성을 고려하여 실내 교육장 조성, 화장실, 세면대, 농막, 그늘막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성을 고려하여 안전난간 및 영업배상보험가입 및 성보호제도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형성평가입니다. 다음 중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이 아닌 지역은 1번 녹지지역, 2번 관리지역, 3번 농림지역, 4번 특별시 녹지지역, 답은 4번 특별시 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치유환경 배경 이론 및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치유환경 주요 배경 이론으로는 조망과 피신 이론, 스트레스 감소 이론, 주의회복 이론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주의회복 이론에 따르면 회복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매우 패시네이션이 되겠습니다. 벗어나기, 빙 어웨이, 확장, 익스텐션, 적합성, 컴패터빌리티 등의 네 가지 요소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의 회복 이론에 따르면 회복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매우 벗어나기, 확장, 적합성 등 네 가지 요소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치유환경의 디자인의 경우 모든 실의 공간에서 특정 대상자나 환자군의
연관되는 지침에 따라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치유농업시설 환경조성. 치유농업시설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통로와 바닥포장, 높임 화단, 그린하우스, 즉 온실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있으며 각각의 세부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 치유농업시설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통로와 바닥포장, 높임 화단, 그린하우스 등이라는 것입니다. 치유농업시설 환경 조성 중에서도 또 치유농업시설의 치유공간을 살펴보면 농장형 치유농업시설은 치유농업시설의 일반적인 형태로 농장 내에 치유활동이 가능한 공간 조성을 계획하는 경우 참고 가능한 모델이며 온실형 치유농업시설은 농장 내에 조성된 온실을 치유공간으로 활용하는 형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인공지반 녹화란 무엇이냐 알아보면 건물의 옥상이나 지상 불투수성 포장, 지하주차장 상부, 베란다나 발코니와 같이 자연적인 지반이 형성되지 않은 공간에 방수와 방근, 배수와 투수층을 설치하고 토양에는 인공토, 자연토 등이 포함됩니다. 토양을 포설하여 교관목류, 즉 교목류, 관목류가 되겠죠. 교관목류, 지필류, 잔디 등 식생이 가능한 지반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형성평가입니다. 치유농업시설의 주요 구성요소 중 하나인 그린하우스에 대한 유형이 아닌 것은 1번 양지붕형, 2번 터치라이트형, 3번 폴리카보네이트형, 4번 부착형, 답은 4번 부착형이 되겠습니다. 치유농업시설의 주요 구성요소 중 하나인 그린하우스는 양지붕형, 더치라이트형, 폴리카보네이트, 비닐온실 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급 치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15강 파트 2 치유농업 자원의 이해, 챕터 3 치유농업 자원의 관리, 챕터 4 치유농업 시설의 환경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급 치유농업사 양성교재 정리하기 제2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빨강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